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아크와 함께 저희가 생존 게임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. 자, 러스트라는 생존 게임인데요. 자, 이것도 아크와 마찬가지로 또 유저들끼리 또 전쟁도 가능하고요. 이거는 좀 더 원시적인 공룡은 안 나오지만 좀 더 원시적인 그런 생존 게임입니다. 여기서 저희가 하루 이상 사실 살고 있는데 그동안은 별로 녹화할 게 없어서 아직 더 비기닝을 못 찍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더 비기닝을 찍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리고 룬형이 여보세요? 어? 예, 뭐 하는 거야 그거? 유튜브 분들 보시는데 깜놀했어 나 지금. 아니 하지마. 인사하고자. 아, 죄송합니다 유튜버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일부러 그리고 옷을 벗은 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파밍을 갈 건데 다 벗고 가려고 그래요. 일부러 총 맞을까봐 저희 너무 허접해서. 그러니까 룬 형과 함께 그리고 오늘은 일일 노예 구리코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 구리코님. 예, 안녕하세요, 일일 노예 구리코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 저희 이제 뭐 생존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. 가벼운 근처에 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. 템 소환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많이 전쟁터니까 저희가 무기 없이 갈 거거든요. 지금 다 나오세요. 잠깐만, 그 전에 내가 잠깐만 가봐, 움직여봐. 벽을 하나 방금을 올려야 돼. 깜짝이야. 뭐야, 방금 올린 거야 이게? 됐다. 여기까지만 올려놓을게. 여기도 C4라는 게 있어서 벽을 다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돌집에서 이제 철집으로 바꾸고 있어요. 아크랑 갑시다. 비슷하죠? 저희 생존 게임이랑. 갑시다. 구리코님. 예. 비밀번호 안 알려주셔도 되죠? 한국 내가 열어달라고. 열어주면 돼. 예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아이고, 반비딸님께서 1, 2, 9개를 싸주셨네요. 감사드립니다. 오늘 불태워버립시다. 불타는 집을, 밤이에요. 집을 태우자고? 아니요. 그 마무님 알아두셔야 될 게. 잠깐만, 우리 건설 차단 안 걸고 온 것 같아. 아, 그래? 그리고 왜요? 돌집 있잖아요. 네. 다섯 명이서 한 20분에서 30분만 네. 철곡갱이로 치면은 뚫려요. 뭐로 치면 뚫린다고요? 철곡갱이. 철곡갱이로? 네. 철은 만들기가 쉬운데. 철곡갱이로 해서 그냥. 네네. 아니 저 루녀. 우리 지금 철 녹이고 있나? 너 계속 녹이고 있어 지금. 바로 두 개에서. 그러면 할 수 있으면 1층까지는 철벽을 치자 오늘은. 그래야지. 그게 낫겠죠, 구리코님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괜찮은데. 네.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넓게 짓는 게 나아요. 여기도 안 그래도 그냥 안에만 짓고 바깥에 한 더 두르려고.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야? 빌 게이츠 집처럼 짓자는 거 아니야? 마당 있게? 마당 있게 벽 있게 지나는 거 아니야? 그렇게도 하고. 네. 이 집처럼. 이 집이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? 안에 집이 거 지금 겉에 지금 두르고 있잖아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벽은 또 안 좋아요. 원래 벽이 또 있어요. 이 벽이 왜 안 좋죠? 바리케이트가 있어. 바리케이트. 바리케이트 치는 게 좋은가요? 그러면은? 그게 낫죠. 체력이 그게 더 높으니까. 더 높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높이도 높을걸? 예, 더 높죠. 역시 구리코님은 잘 불렀어. 100시간 넘는 유저기 때문에. 그리고 구리코님 방금 하나 서버 터트리고 오셨다며 C4로. 한 몇 집 털고 오셨어요? 비싸 보이는 집 한 오늘 내내 12개 정도 털고. 야, 12개 털고 왔어. 구리코님만 오늘 믿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예. 청둔에 만나면 구리코님 사람은 목소리가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그 인성이 그러셨네. 아니, 사람 생긴 거. 예, 저 미안합니다. 예. 천무룩 천신님이 한 거 왜요? 아이고 천신님. 오늘은 두 번 내가 또 오늘 매니저시야. 오늘 매니저 타니님도 한번 내가 다음에 드릴게요.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. 환불해달라고. 환불해달라고 하면 됩니다. 환불해달라고. 아저씨 뭐 명대사 뭐야? 오지마 피묻어? 아니. 환불해줘요 아저씨. 아저씨 명대사가 여기 뭐야? 여기 지형이 좋긴 좋거든요. 네. 아직 한 발 남았다. 돌은 잘 나오는데. 네. 이렇게 갑부들 사이에 살아요. 아, 여기에 갑부들, 여기가 좀 집들이 좋은 집들이 많나요? 저 보면은 두 개 정도 보이는데? 장난 아니에요 이 저기. 이야. 저기 탑 보이세요? 아이고 자신이 고맙습니다. 우리가 알고 지은 게 아니에요. 천신님 저희가 다음에 오늘 꿀잼 방송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. 예. 아니 잠깐만 그 구리코님. 예예.
이 정도면은 우리 얼마나 살까? 뭘 살아요? 우리 이런 여기가 이거 내가 생각해도 좀 잘 사는 집들이 많아 보여. 튕겼다. 우리가 좀 처음에 털을 좀 잘못 정한 것 같기도 해. 유니콘 튕겼대. 튕기셨어요? 네, 오 그만큼. 갑자기 눕는데. 아 다시 들어오시고요. 아 그럼 시체 지켜줘야 되지 튕기면은. 아니요 시체에서 자원만 빼가세요. 아니 네. 다시 태어나면 어차피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자원 안 캐야 돼. 어. 어차피 우리 저기서 죽을 확률이 5알이기 때문에. 그래.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? 여기 장난 아니야. 저기를 털을 지켜.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원형구 있죠. 저 밑에는 그 뭐가 있더라? 통이 있는데. 드럼통 있는데 거기 때려 부수면은 템이 나와요. 거기 지금 파밍하러 가려고 일부러 다 모든 템을 비우고 가는 거야 지금. 이거는 다 돌고갱이로 채취한 거고. 어. 근데 마무님 집에 좀 그런 게 네. 산에 있어요. 왜 산에? 산에 있으면 안 좋아요? 나중에 건물 짓기가 힘들죠. 아 그건 뭐 룬형이 알아서 할 거예요. 예. 뭐 짓다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. 버리면 어떡하려고? 러스트 접으려고? 그냥 방랑생활 하는 거지. 예, 그때는 노예 도구에서 베이스 옮기면 되죠. 아, 그래 베이스를 뭐 알아서 뭐 룬형이 할 거기 때문에. 예.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 생존 게임은 진짜 제가 어저께 정말 집 열심히 지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우리 차장님 집에서 새들어 살면 돼. 형 인정해줘 봐. 어? 내가 집 아, 진짜 그래. 열심히 지었잖아 어저께. 어제 열심히 했어. 어저께 진짜 여러분들 제가 정말 노가다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어. 이제 그거에 한 다섯 배만 더 해봐. 아니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안 할 거야. 그러면 노예를 더 많고 뽑아야지. 네. 어 망했다. 나 돌리고 뿌렸다. 어? 구리코님. 예. 언제 일어나? 마구나 혹시 나무 있어? 나무 있어요. 나무? 어 목재 없어 목재? 없는데? 나무 좀 캐러 가야겠다. 구리코님 도끼 좀 뺏어야겠다. 어 아니네 곡괭이네 구리코님. 예 곡괭이에요. 나무가 필요한데 나? 나무 좀 나무 하나 깨고 갈까? 저 위에 있는 나무 캐러 가자. 저기를 저기 오늘 아마 파밍하는 게 여러분 오늘 방송 다일 수 있어요. 왜냐면은 가다가 죽고 가다가 또 죽고 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. 우리 레인보우 10시에 하면 안 될까? 왜? 내가 하고 싶어서. 지금 8시 47분인데? 지금 한 시간만 하자는 얘기야 지금? 어 내가 하고 싶어. 형 무슨 생존 게임이 무슨 모바일 게임인지 알아? 어? 생존 하는 거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. 어. 아 뭐야 나도 부러졌잖아. 아 두 분 어디 계신데요? 야 우리 맨손이야 그러면? 거기 계실래요? 저희가 금방 갈게요. 야 나 돌도 없어. 아 잠깐만 나는 만들 수 있겠지. 잠깐만 재료 좀 볼게. 아, 목재가 200개 필요한데? 돌고갱이 아 그러네. 우리 왜 이렇게 됐냐? 아 여기 돌 있네. 바닥에 돌 많네. 돌은 있어 뭐 나무가 없는데. 조졌네. 나무나 생각이란 걸 하고 얘기를 해. 어, 집에 들려서 다시 나무 갖고 오자. 야 백검 아 너구나 이거 나인데? 나 맞나? 뭐 나야 나. 아 너구나. 응. 구리코님한테 나무 캐달라 그러지. 구리코님. 예. 나무 캐질 수 있어요? 지금 캐러 가고 있어요. 예. 딱 눈치까고 가잖아. 예 그래. 이 눈치 빨라. 아 내가 화살로 드럼통 깨면 되는데. 근데 구리코님. 예. 이제 아픈 데는 다 나았어? 당신이 아프게 하잖아 지금. 그러니까 아픈 데 빨리 나았어 안 나았어 빨리 대답해. 당신이 빨리. 아프게 하잖아. 빨리 나왔어 안 나왔어 진짜 빨리. 내가 걱정돼서 나왔어. 그래 내가 다 나왔어 다. 어디 아팠어요? 어. 네? 좀 큰 병이 걸려가지고 구리코님이 치즈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사실. 아... 어. 근데 몸이 낫자마자 일하면서 마무리 방송하는데 그걸 또 타박한 거야? 그러니까, 6개월이나 그러니까 와 너 진짜 못됐다. 아니 왜 몸을 걱정해주는데. 와... 어? 저 근데 나무 몇 개 있어요? 저 나무 한 개도 없어요. 이거 돌 가져야 될 텐데 그냥 짱돌. 야, 예, 그냥 오세요 그냥. 그 원형 밑으로. 야 저기 사람 있다. 오 우리한테 온다. 가면서 봐. 어디. 아 구리코님이구나. 이제 빨개 벗은 사람은 다 우리라 보면 돼. 여기서 이렇게 부자 동네인데 빨개 벗고 다니는 애들은 이 동네 모르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아니, 우리밖에 우리 없는 거지. 애들. 어. 우리 같은 애들. 우리 같은 애들밖에 없는 거지. 뭐.
야, 만나면 뭐 곳곳에 침낭이요. 근데 뭐 하는 애들이냐? 여기서 침낭을 왜 만들지? 여기서 침낭에서 태어나서 진짜 이 이 동네 정말 모르는 애들이 여기서 그냥 노숙한다. 오야야 여기 있다 있다. 저 안에 들어갔다 올게요. 잠깐만 여기 나 일단 깰 수 있는 게 없어요. 나 활로 깰게. 나 아무것도 없어. 뭐 돌 있다. 마문이 저 안에 들어갔다 올게요. 예예예 예, 예. 이거는 마문아 응응 바닥에 그 박스 있지 박스. 어 저거 열어서 먹어. 알았어 알았어. 저거 열어서 먹으면 먹을 거 나와. 와 그러네. 여기가 해자네. 설계도 조각이나 이런 거 나와. 구리곤이 근데 이거 딴 서버에서도 맵은 다 똑같나요? 아니요 달라요. 맵은 다른데. 아 그래요? 방사능 그 리젠되는 위치가 똑같죠. 방사능 용이서 뭐 어떻게 씁니까?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왔잖아요. 네. 길 알려드려요? 들어 한 번이라 들어오셨어요? 어디를 들어가는 거죠? 어디 들어가요?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? 네 있어요. 잠깐만 같이 가요 구리코니. 나 벌써 나 기다려버려. 여기 떨어지면 죽어요. 잘 와야 돼요. 잠깐만요. 저 보여요 여기 위에? 진짜? 우와 어떻게 올라갔어 거기? 아 일로 올라가 일로 올라가. 나 저 올라가는 길 알아. 아 좀 올라가자. 여기 어, 빨간색 그걸로 올라가. 여기 전 있는데. 여기? 네네네네네. 이게 네 단점을 알려드리자면 철이잖아요. 네 발소리가 심해요. 아 그러네. 일단 1층에 보시면은 여기에 쓰레기통 하나 리진 되거든요. 오! 네네네. 이거 캐고 이거 캐주세요 이거. 어 방사능 제거 알약 있어 나. 형 이거 좀 캐봐. 오케이. 어 터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? 내가, 이거 두 개도 캘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어, 피가 안 나오잖아. 이쪽으로 네. 와보세요. 네. 여기도 쓰레기통 하나 있던데 여기? 네 거기 쓰레기통. 와 이거 어떻게 가? 점프하면 되구나. 예.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?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네. 제일 많이 떨어져요. 여기 떨어지면 죽나요? 피 많이 까이죠. 어 개무서워. 어 개무서워. 어 개무서워. 아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로 올라가는 거구나. 어 됐다. 큰일 날 뻔했다. 발에 걸려서 안 가졌네. 오. 와 이게 뭐 하는 데야? 무슨 매드맥스인가 영화? 여기 건너요? 건너요? 구리코님? 왜 갑자기 무섭게 그래? 그냥 무섭게 왜 그래? 구리코님 개 무섭게 쳐다봐. 왜 그래? 말이 없어 왜 사람이? 구리코님? 내가 볼 땐 저분 가셨어 이미. 뭐지? 이미 어디 가셨어 지금 저분. 뭐 있나? 뭐 전화 오셨나 보다. 와 이 밑에 뭐야 이거? 잠깐만 줘봐. 여기 아니야 마구나. 여기 아니야. 아 내려오는 길 아니야 이게. 구리코님 지금 우리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구리코님 말없이 가 무섭게. 아니 안 들 많이 안 들려 많이 안 들려 구리코님. 아 지금 까번인가 보다. 와 이거 위에 처음 가본다. 우와 우와. 아 저 올라 안 가는구나. 어 나 요즘 영화에서 반전 영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. 어, 뭐야 일로 가야 돼? 일로 가면 되나? 어디 2층으로 가야 돼? 1층으로 가야 돼? 아 그 내려와 여기 내려가도 갈 수 있네. 길이 있네. 와 결국 일로 가야 되는구나. 으아! 와 또 뛰는 데가 있어? 와 이거 뭐야 이거. 야 이리 계속 올라가면 남는 게 뭐야? 뭔가 있겠지. 형 여기 어떻게 뛰었어? 형 그 벽으로 점프하면 돼. 벽으로 왼쪽 벽으로? 어 왼쪽 벽으로. 왼쪽 벽 우와! 와 개무서워. 여기도 뛰어야 된다 마구나. 아씨 오 잠깐만 떨어질 뻔했어. 이렇게 한 명 가는 거 보나요? 아씨 우와! 야! 나 부상당했어. 내가 죽여야겠다. 아니 죽이지 말고 구해줘. 죽이지 말고 구해줘. 아 구리코님은 구해주실까요? 구리코님 구해주세요. 아 나 체력 차고 있어. 나 안 죽었어. 나 살려주면 아니, 되거든? 너 끝났어 마구나. 아니 나 지금 내가 일으킬 수 있어. 마구나, 주변에 끝났어. 주변에 사람들 일으키고 체력 지금 올라가고 있어야 이 마구나 너 나 살았는데? 어 니가 일어났어?
어 일어나졌는데? 어 왜고? 아 반피털님 72개나 고맙습니다. 야 자동으로 원래 자동으로 죽는 거 아니야? 안 죽어. 아 너무 좋다.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살리라고. 아 야 거기 다시 어떻게 내려가니? 아이 씨발. 뭐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뭐?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다. 나 죽었어. 왜 죽었어? 아, 두 번 낙사했어. 야... 야 거기 올라가지 마. 아니야 나 지금 그거 먹었어. 제키 털개도 먹었어. 아, 그 위에 좋은 게 많아? 어, 나오겠지 뭐 총 같은 걸로 나오겠지. 근데 금방 다시 갈게. 어 구리코님 다시 돌아오는데? 없나봐 뭔가. 아, 거의, 없나봐 뭐... 어 구리코님! 왜 어, 입으로 떨어진 거야 지금? 우와 개... 사셨어? 괜찮다. 되게 멋있다. 저게 이게 여러분 컨트롤이 점프가 낮아요 너무. 아니네. 아니 그 짤방 있잖아 뭐 고양이들 막 강아지도 보면은 찜까 말까 하자 짤방 하는 것처럼 딱, 말하자, 떨어�... 말하자.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야. 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다가. 아예 전화 오셨군요. 그 구리코님. 예. 저 되게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. 거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? 그 위에 더 좋은 템 많아요? 아까 그 상자 같은 게 있었거든요. 예예. 루님이 가서 드셨던 거. 네. 거기서 거기, 무슨 예. Z 뭐가 나왔다는데요? 거기서 C4 C4도 나오고. 네. 아, 저 총도 나오고 다 나와요. 와. 빨리 블루프린트가 이게 그래서 파밍이라 그래요. 어, 아, 죽었다. 그러니까 형 죽었어? 어. 구리코님 룬형 시체 보이세요? 밑에서 줬어요. 밑에 완전 바닥에서. 아 그럼 내가 먹을게. 떨어졌어. 길 한 날을 해드려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제가. 그러니까 만약 그거 한번 해주시면은 마군이는 안 될 거예요. 어 진짜 힘들긴 해. 나보다 게임 못하잖아. 아 인정. 구리코님보다가 아니라 그냥 누구보다. 아니 게임 아, 사망이, 게임 사망이 게임 보다. 유튜브인데 뭐 게임 유튜버한테 그게 할 말이야 BJ한테? 너는 게임할못 BJ. 너무했다 진짜. 너 노력형이잖아 노력형. 두 분 어디세요? 저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. 위치 설명을 두 분한테 다 해야 돼가지고 제가. 일단은 한번 유일하게 사망이 이기지 않을까. 뭔 소리야. 어, 사망이 왜 왔네? 왜 왔어? 너 9시 반에 와. 저 형이 또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까. 너 술 마셨다며. 어, 너 술 마셔서 9시 조금밖에 반에 안 마셨어 어차피. 9시 반에 온다며. 원래 너는 평상시에도 술 마신 것처럼. 맞아 뭐 항상 똑같은데 뭐 아 올 수 있으면 와 사망아 지금. 이미 들어왔지. 아 그래? 야 거기 너 저기 그 알지? 파밍, 알지 파밍했던 데로 와. 맨몸으로 살아먹고 와. 저기 어제 총 맞고 누워있으니까 패드립 세 번 날리고 튀더라고. 아 뽀로한테 죽은 상태. 어? 뽀로가? 어제 뽀로 6번 죽었어 저기서 뽀로한테. 그 아무 말 안 했어. 야, 네, 야 아까 보니까 뽀로 또 채팅하더라 오늘. 뭐라고? 나 안 왔냐고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걔가 접속해 있어. 어. 그분 건들지 마. 그분 그분 강한 분이야. 뽀로가 천양님 집에 갔다가 죽어서 나오던데? 아 진짜 천양이가 뽀로 죽였어? 아까 전에 잠깐 그 천양님 방송 보고 있었는데. 어. 뽀로가 차장님 집 안에까지 들어갔었나 봐. 아, 아 침투해서? 어, 자 뒷문을 누가 열어놨대. 차장님 그 그룹 중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걸 싸 죽이셨더라고. 정의 구현이구만. 마부님 저한테 화를 주세요. 화리요? 잠깐만요. 화살 있는데 화살? 내 시체 먹었어? 화살. 내 시체 먹었어? 아 오케이. 저기서 총도 나오더라고. 다 드렸어요. 나 시체 먹었어요. 오케이. 저기서 총도 나온다? 그 구리코님이 오늘 1일 그 노비로 지원해 주셨거든. 아 왜 사소 고생이지? 야 아무면 안 될 텐데.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걔 해자를 하나 알려줬어요. 여기 올라갈 수 있대 여기를. 아 저 올라가서 저격한 뒤.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총 나오고 이런데. 어 정말? 어 그래서 지금 마무님 말도. 네네. 마무님한테 이거 다 배워요. 오늘따라. 어 마무니가 그 설계도 배워 그 재킷 하고 있는 거. 맞아. 난 배웠거든 그거. 잠깐만 있어봐. 재킷 말고 여기서 의료 킷하고 방금 먼 게 손도끼예요. 아 그러네. 이렇게 배워지는구나. 마무리 줘도 마무리 설계도 마무리 주면 안 되는데? 아니 저 죽어도 상관없잖아. 어차피 마무리 못 쓰는데. 아 설계도 내가 배웠는데? 어 배워도 어차피 쟤 못 쓰는데. 왜? 할 줄 알아야 쓰지. 그러네. 하긴? 그러네. 하긴? 내가 몇 개 만들어 줄게.
하긴 뭐 만들 수 있겠나? 도끼를 주면 뭐해? 만들어 주질 않는데.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겠나 뭐? 아니 뭐 하겠다고 해도 이씨. 아 마무님, 마무님 요거. 예예. 예. 소드. 우와. 야 개해자야. 아우. 아 소드 설계도 버려? 그래, 지금 버려? 아니야 그 버그면 돼요. 아니 일단 룬형한테 시키려고 편하게. 해자 로에 이세. 반반씩 우리 나눠서 해야지. 마무리 안 하거든요. 안 그러면 힘들어요. 설계도 오세요. 다 바닥에 있어. 바닥에 있어. 사람 많이 오는 쪽이라 빨리 올라가. 야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가자 가자. 저기. 야 여기 제 캐스 네가 배워도 되는데. 아 그래? 이거 다 있어. 아 그럼 나 줘. 잠깐만. 구리코님 잠깐만요. 저의 가는 길 다시 알려주세요. 올라갑니다. 어제 생각들 빨리 오라는데. 지옥 가는 길이요? 예? 거 사망아. 어? 넌 방송으로 보던지 아니면 와서 봐봐. 내 지금 가고 있어. 여기 올라가는 게 이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. 왜 자꾸 왼쪽으로 기울지? 왼쪽으로 그래요 이게.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밑에 저렇게 두시고 박스 있어요. 네. 드럼통. 네. 아이고 잠시. 저기요? 불안한데? 스파이 아니야? 내 열혈 떨어져요. 팬이야 열혈 애청자. 스테이션 계속 나오는 거예요? 가만 있어봐. 나 지나갈게. 나 뭘 깬다는 건지 봐야겠어. 아 네. 상자가 아니 저기는 못 올라가는데 템이 떨어져요. 아아 그러니까 여기서 쏘고 저 한 명 갔나? 누구 떨어졌어? 잠깐 나왔어. 이거 밑에 떨어져도 돼요 이거? 원유 밟아도 돼? 떨어졌대요. 떨어졌대요. 밑에 누구야? 나야 형이지? 어떻게 올라가? 형이 여기... 석궁 들고 나 노리고 있는 거 아니지?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아니잖아. 석궁 들고 나한테 오네? 아니야 그거 우리 아니야 우리. 어떡하지? 여기 올 텐데 그럼 우리 빨리 먹어야 될 텐데. 야 뭐 방금 마이크 소리 들었다. 마이크 소리. 뭐야 누구야? 마이크 떴다 마이크. 야 일단 집에 가. 집에 가서 지금 있는 템 다 넣어. 아 저 또. 야 사망이야. 아 사망이야? 아 사망이 지금 쫓기고 있는 거야. 아 사망아 너 멀리 가. 여기로 오지 마. 아 진짜 저 형은 항상 날 버려. 아니 어쩔 수가 없잖아. 야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따 다 집으로 가세요. 집으로. 저 혼자 일단 파밍할게. 예 일단은 구리코님 파밍해서 오시고 나머지 다 집에 가가지고 집에 일단 템 다 두고 오자. 오케이? 안녕하세요. 아 쏘지 마세요. 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. 죽여도 상관. 아 감사합니다 석궁. 아 템 주셨어? 감사합니다. 아 석궁 들고 오셔가지고 석궁 주러 오신 거야? 아 그런거네. 칼 들고 쫓아가지고 저기요 어머 왜 그러세요 오지 마세요. 이 칼 받으세요. 아니야 형 저 사람 나한테 석궁 쐈어. 병 주고 약 줬네. 아 시청자시네. 아 뭐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요? 예. 아니야 기름통은 안 깨도 돼. 마무나 그 드럼통에 뭐 기름 적혀있는 거 있잖아. 그건 안 깨도 돼. 그건 어차피 그 기름밖에 안 나온대. 아 그래? 그래도 먹어두면은 좋은 거 아닌가? 나중에 쓰지. 일단 다 집으로 가. 일단 다 집으로 가 빨리. 지금 있는 템 다 빨리 집에다 넣어야 돼. 알았지? 다들 다 집으로 오세요. 그리고 구리코님. 네. 그거 파밍하시고 들고 오세요. 있습니다. 들고 가죠. 예. 살아서 오실 수 있으실까? 살아서 봅시다. 오! 석궁 나왔다. 형 어디서 파밍해? 지금 집으로 안 가? 하고 있어 지금. 얼른 와. 나 근데 화살이. 아 석궁은 또 화살 또 따로 쓰는구나. 제발 내 말 좀 들어. 얼른 이제 다 집에 가. 얼른 이제. 나 석궁 나왔어. 나 별풍 나왔어. 아이고 판비뜰님 300개 감사드립니다. 별풍 나왔어? 와 이게 아이템을 까는 건지 이게 제가 카지노에서 별풍을 노박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300개가 나왔네요. 감사합니다. 케이다. 나 침대 얻었다. 침대 내 거다. 건들지 마라. 침대 나 얻었어 이제. 케이드 나 석궁 얻었다. 아 내가 깠는데 진짜 니그니가. 아 볼바리케이트 이거 뭔가? 아 이건 설계도네. 설계도야. 니그니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손들어. 아 석궁 설계도야? 더 좋은 거 아니야? 맞아 나중에 내가 배워. 형 그냥 석궁이지. 난 그냥 석궁이 나왔어. 게이드 석궁 화살이 따로 있는 거 같은데. 사망아. 그냥 화살이야. 사망아. 왜? 너도 파밍 다녀올 수 있으면 한번 파밍 다녀와봐. 나 벌써 왔는데?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좀 1층에 있는 거 좀 쓸고 그리고 이 그 옥상까지 구리코님 좀 쓸어주시고요. 그리고 룬형이랑 나랑 이따 집에 가서 템 보관. 오케이? 사망아 템 줘.
알겠어. 집에 보관할게. 침대, 오, 침대 설계도네. 오케이. 오케이, 내가 배울게. 오케이. 석궁 먹어. 나 그럼 나 더 까고 온다. 반빛달님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. 딱 까는 순간 딱 나오던데. 채팅창 딱 올라오던데. 아, 석궁도 장전하는 거네. 총도 안 돼, 총. 오. 구리코님 뭐 나왔어요? 점프, 점프, 점프. 총 나왔대. 아, 진짜? 점프. 아, 점프. 어, 됐다. 아, 뭐야. 아, 나돌이네, 구리코님이. 야, 그 저 리젠되는 시기가 얼마나 남니까? 저 구리코님 저기. 랜덤이에요. 아, 랜덤. 금방 나오는데? 어, 맞지. 금방 나오는데. 우리 밑에서 캐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와 있던데. 야, 우리 저기만 오늘 그냥 가면 해자 아니야? 우리가 안 죽으면. 어, 안 죽으면. 그러니까 안 죽고 우리 되는 대로 바로 옮기는 거지. 저 스카이프 비번 좀 알려 주시면 안 돼요? 네? 아, 잠깐 알려 드릴게요. 아이고, 천신님. 고맙습니다. 야, 오늘 천신님 무슨 용돈 날이 아니